한국문화회관에서 제16회 인천청소년연극제가 개막했습니다.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아트 플랫폼에서 현대무용을 주제로 한 특별 강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18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몇 안 되는 관객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한 아마추어들이지만 극중 역할에 몰입하는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배우 못지 않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중에도 연극제를 위해 틈틈이 준비한 학생들에게 공연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날 공연은 남동구의 택시 드리블로 학생들은 관객들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은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만의 혼돈의 세계,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런 세계에서 나와서 세계에 적응해와라.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이번 연극제는 이날 남동고등학교의 무대를 시작으로 28일 강남 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시우어겐까지 총 14개 고교가 참가해 실력을 선보입니다. 제16회 인천청소년연극제 우승팀은 올 8월에 열리는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인천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갯벌에서 뒹굴며 뛰어노는 아이들.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곳은 도심 속에서 갯벌의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원으로 다양한 식생을 갖춘 살아있는 습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래 습지 생태공원은 습지 내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자연학습장과 광활한 갈대 및 풍차, 산책로, 쉼터 등이 마련된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입니다. 소래 습지 생태공원은 크게 갯벌 체험장과 전시장, 그리고 염전과 습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갯벌 체험장에서는 다양한 개들과 망둥어 등을 관찰할 수 있고, 습지에서는 도유새와 가마우지, 왜가리 등 다양한 습지 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전에서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천일염 생산 과정과 소금 창고 등을 견학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관람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 예약을 하면 도우미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강약 조절을 하면서 그런 어떤 동작 속에서 동작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리듬감이나 그런 거를 이제 몸으로 찾아가는 거 같아요. 햇살이 본인한테 비춘다던가 그러셨으면 그렇게 안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 역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온 거고 그 느낌이 두 지점이 차라리 오늘의 단신입니다. 부평구 삼산일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녀회 바자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준비돼 김장김치 등 밑반찬을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4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인천학생문화교육회관이 6월 기획공연으로 클라우드9 록콘서트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록밴드 클라우드9은 그룹의 대표곡 아네모네와 가요 메들리 등 유명 가수들의 친근한 곡들을 소프트록으로 연주해 관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는 지난 13일 계양구 서운체육공원에서 2012년 재난구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구호활동 수행으로 재난 대응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